강제로 빼면 안 돼. 그러면 발로는 들여서 얘가 틀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이렇게 눌러주세요. 팔이 아파요. 아, 그렇죠. 두 바퀴 했잖아요. 이렇게 주면서 수분이 날아가나 온도가 윤기가 남아 있는 걸 보는 거야. 이 상태 다시 잡아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비니까 한 번 더 잡아주고. 이렇게 수분이 완전히 건조되면 내 앞으로 네 번째 마지막 판넬은요. 수분이 건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저희 피카에 있는 단백질이에요. 폴리 컬 강화력이 있죠. 네. 자, 요걸로 수분 조절하겠습니다. 원장님들, 우리가 수분 조절할 때 이렇게 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수분 폭발로 인해서 머리가 이렇게 탈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폴리를 분사를 하시면 와인딩 할 때도 굉장히 편안하시면서 컬도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폴리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뜸 정도 건조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끝이 있습니다. 끝이 글러브 안으로 깨끗하게 들어가면, 자, 들어갔어요. 들어간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꼭 집어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 손잡이에 있는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부터는 아이롱은 저온이 될 거고요. 이제부터 역할 덮개 아이롱이 고온으로 해서 위에서 이렇게 다려주면서, 와, 곱슬인데 쫙 윤기 올라오면서 다려지면서 웨이브가 생기네요. 네, 너무 멋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풀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리 펼쳐주시는 거야. 열 면적을 위해서 이용해서.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자, 약속대로 우측에 보시면 하나, 둘, 셋. 좌측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백 파트에 하나, 둘, 셋, 넷. 해서 10개예요. 하고 앞쪽에 하나. 11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백 파트 네 번째 마지막 판넬입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끝이 톡톡톡 하고 올라오죠? 네. 자, 끝이 다 올라갔습니다. 자, 손잡이를 이렇게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덮개 아이롱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두 바퀴. 됐죠? 살짝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 주신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수분이 건조되도록, 예, 봉이 길잖아요. 피카 거는 32mm예요. 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펼쳐주세요. 짧은 거에서는 이렇게 펼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얘는 기니까, 네, 그리고 벌써 다, 예, 놀아요. 이렇게 벌써 수분이 다 건조돼서. 그러면 자, 됐습니다.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쭉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요?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초점 없이 그냥 쭉 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꽃이 다 들어갔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해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해주기. 손잡이를 네, 돌려주시면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해주기.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22mm 롱 아이롱, 피타 롱 아이롱의 최대 봉 길이를 활용해서 이렇게 펼치세요. 그러시고 나서 수분이 다 마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체크하신 다음에 자,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잡으시면 이 커리 리치가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이 첫 리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예,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살짝 당겨주시고 텐션이 조금 더 생겨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빼시면 이런 컬이 생겨요. 그럼 또 좌측도 한번 해볼게요. 좌측은 이렇게 잡았고 반대로 잡아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 피카는 봉이 길어가지고 예, 이렇게 방향선 잡기도 굉장히 쉬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여기서 조금 뜸을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손상된 머리예요. 네, 네, 어떤 컬이 생기는지 우리 한번 또 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와인딩 끝났고요. 중화한 후에 다시 한번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우측은 이렇게 하지만 좌측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뒤집어서. 네. 자, 여기서 첫 뜸 한번 들여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와인딩. 너무 쉽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천천히 네, 이제 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천천히 끝뜸을 들이세요. 네, 층이 나다 보면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굉장히 쉬운 우리 그 연예인 덮개가 있어요. 덮개 아이롱 얘로 이렇게 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아요. 네, 자, 두 바퀴 됐죠? 자, 살짝 한번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싹 하시고, 자,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